자, 이것이 바로 돼지 모든 부위입니다. 기름 좔좔 흐르는 돼지고기. 아부는 옆에서 침이 좔좔 흐르고 있어요. 오늘처럼 추운 날은 딱이죠. NS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일단 제가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남들 먹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름 문화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종교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랬어요. 반면 미안해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먹을게요. 그래요. 괜찮죠? 예, 문화차이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일품인 이 항정살은 아부 혼자 맛봐야겠어요. 항정살 진짜 맛있거든요. 좋다요. 나방된 스타일이 한국식이에요. 항정살이에요, 저 사람. 항정살과 함께 희소가 지가 높은 이 부위. 맛에 맛을 위한, 맛에 의한 맛 함정 아부가 내린 엉뚱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까 먹은 거 소고기 아닌가요? 아니 아니 돼지 갈매기살. 갈매기살인데 유일하게 돼지에서 소고기 맛이 나는 부위야. 그죠? 갈매기살. 색깔도 소고기 색깔 나요. 노릇노릇 이 돼지 껍질을 먹어줘야 돼지 모든 부위의 완성이잖아요. 그쵸 그쵸. 돼지 껍질을 처음 먹는다는 아부인데 먹자마자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콜라겐 씹어요? 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은 예. 하나 더 먹고 싶어져요. 쫀득쫀득. 그래요. 바로 하셔. 그래서 아부가 선택한 최고의 부위는 어디일까요? 부위는 역시 항정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찾을 때까지 아부와 NS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하늘이 그리고 자연이 색칠한 한 폭의 그림 같은 곳, 강원도 영원입니다. 영원하면 가장 유명하고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한우죠. 좀 살짝만 익혀가지고 그 어떻게 입에 살짝 넣는다 넣는다 넣는다. 서울에서 먹기 너무 힘들어서 예? 여기서 실컷 먹고 가려고요. 네, 때마침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네, 한우 전골부터 탕수육 찜까지 모든 요리가 총출동했는데 그중에 백미는 취를 녹이는 곰탕국수. 달콤하고 쫄깃한 떡갈비. 네, 제가 다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일단 먹고 보는데요. 예. 뜨거운 게 대수겠습니까? 맛은? 그렇죠. 맞다지요. 한국 맛. 한국의 맛. 한국. 그런데 그때 정체모를 웬 박스가 등장. 도대체 넌 뭐니? 시작합니다. 이쪽 오세요. 경매요. 이쪽 오세요. 얼마 얼마 100원 경매란 말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와, 1등급 한우를 자 100원에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갑 속에 있는 돈까지 싹싹 문돈까지 싹싹 걷어요. 다 갖고 싶죠. 제가 투뿔. 투뿔 투뿔. 애기를 띄워놓고 지금 와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우 꽃등심. 자 1등급짜리입니다. 요거 저 3만 원짜리 꽃등심이 과연 얼마에 달찰? 자, 1,000원 나왔습니다. 1,300원 주시는 분! 1,300원! 아, 이 부분식 올라가요. 저도 했는데 못했어요. 다음 타자는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15만원 상당의 손꼬리! 아, 이렇게 비싼 걸. 3,000원에. 6,000원. 6,300원. 단가가 좀 일단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 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으니 이분입니다. 아, 이걸 6,300원에. 어떻게 되냐? 몸으로 배, 몸으로! 이야! 우리 이렇게 하이라이트 35만원 상당의 꽃등심! 아, 전 이게 제일 탐나네요. 아, 긴장되네요. 촛불 꽃등심. 네. 과연 꽃등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이거!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원부터! 100원부터 저등분했어요. 35만원짜리를 2,000원, 3,000원! 3,000원 나왔습니다. 900원! 32,000원! 32,000원! 35만원 상당의 꽃등심이 약 3만원에 약 딱 찰져서 대박입니다! 앵절셨네요! 아유, 효도하고 하니까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한우가 유명한 고장답게 고깃집들이 줄줄이 그렇다면 이곳을 찾는 데는 관광객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곳에는요, 사육부터 유통, 판매까지 농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고 거의 반값 정도? 찾으니까 믿을만 하고 게다가 원하는 한우 부위만큼 쏙쏙 골라서 고정에 차림비만 내면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이 장소. 이야, 보고 싶다 한우, 먹고 싶다 한우. 아, 네,